있을까요? 태현이 형 평소에도 그런 말실수 많이 해요? 제가 음악을 이렇게 켜놨어요. 앞좌석을 타고 있어서 야 역시 브라이언 맥모닝이다. 브라이언 맥모닝이다. 브라이언 맥모닝? 브라이언 맥모닝. 맥락이야. 급급으로 우피고 1두번 우피고 1두번을 우피 골든 리트 급해서 그래. 뭐 있어. 서현이. 그쵸. 생방송 라이브였는데 네. 언니 파트가 어떻게 하나 콧대 높은 사람아 이게 2절이 어떻게 하나 이처럼 눈 막 이런 게 있었어. 네. 근데 언니가 그게 섞여가지고 어떻게 하나 콧대처럼 눈 사람아 진짜 이렇게 몰랐어. 아이고 이거 뭐 콧대가 뭐야? 아마 김우국 선배님은 얼마나 싫어하겠어. 그런 거 왜 이거? 한 번 불러봐. 어떻게 하나 이 것처럼 늘 사랑. 근데 수영이가 없어서 수영이 파트를 저한테 시키 그러니까 하라고 한 거예요. 아, 대신. 저는 대신 갑자기 이렇게 시키면 불편하거든요. 그렇죠. 자, 전임 씨. 유나 형한테도 또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유나 형한테도 사실 조금 아니 그 뭐 이렇게 예능 프로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되게 체육관이 야외라 추웠어요. 근데 그때 쥐 활동할 때인가 그럴 텐데 굉장히 짧은 치마 이렇게 입고 있었는데 너무 추운 거예요. 너무 추워하길래 제 이제 점퍼를 이제 벗어서 해주는데 이제 유나 씨는 아 됐다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다른 멤버들하고 옷이 통일이 돼야 되는데 혼자 그 점퍼를 입고 있으면 안 되니까. 뭐 다른 이유도 있었겠죠. 예. 네. 아 그래도 하라고 너무 추우니까 추워. 아 됐어요. 아 해. 아 됐어요. 이거를 한 네 번을 반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녹화 들어가기 전에 저기 체육관 저 뒤에 어떤 아저씨 한 분이 네. 쩌렁쩌렁하게 네. 만지지 마! 만지지 마! 뭘 만져? 만지는 줄 알고. 아니, 그, 손님이 누나 형 자꾸 터치하는 게 만져. 이러니까. 아니, 그나저나. 최성현 씨와 전현무 씨도 입사 동기였잖아요. 두 분이서 진짜 좀 어울려요. 그쵸. 오늘 드레스 코드도 많고. 아니, 그, 모습도 생김새도 진짜 남매라고 그래도 믿을 정도로. 그건 아니에요. 전현무 씨가 처음에. 본인이 약간 조지 클루니 닮았다고 뭐 네. 얘기를 했어요. 자기가 자꾸 조지 클루니 닮았다고 해서 저희가 조지 굴렀니라고. 아니 근데 첫인상이 어땠어요? 전현무 씨 입사할 때 그 면접 같이 봤을 거 아니에요? 오빠는 너무 많이 보지 말고. 배려가 참 없는 남자였죠. 배려가 없다고요? 너무 웃기려고 하지 뭐, 아니 뭐 사실 얘기하는 걸 웃기려고 하지. 저는 배려가 없다고 믿고 저희가 저희 4차 때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이 있는데 그중에 가장 마지막 시험이 단체 토론을 하는 거였어요. 근데 오빠한테 주어지는 역할이 사회자였어요. 사회자. 사회자는 이제 공정하게 사람들 이제 제한 시간 맞춰서 끊어주고 발언 기회 주고 하면 되는데 본인이 사회자니까 뭔가 튈 수 없다고 느낀 거예요. 그때부터 불안해진 거죠. 네. 다 평가를 하는 거니까. 그렇죠, 그렇죠. 갑자기 난데없이 처음 본 저한테 계속 공격을 하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발언은 이래서 이래서 잘못된 게 아닙니까? 막 자꾸 상대 사회자로 손석희처럼 보이려고. 손석희처럼 보이려고. 냉철해 보이려고. 너무 모르는 거 많아. 그래가지고 만약에 떨어지면 아, 저 사람 때문이다라고 생각했었는데 30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들어온 회사였는데 유일한 남자 동기였어요. 남자 동기에 대한 환상이 있었는데 이분이 술을 굉장히 못했어요. 사실 신입사원들은 선배님들이 술 마시고 이럴 기회가 되게 많잖아요. 그런 때 이제 여자 동기들이 힘들어서 술을 먹다 지치면 뭔가 남자 동기한테 숨고 싶고 네. 제가 대신 싶고. 마시겠습니다. 막 이런 멋있는 모습을 원하는데 늘 사라져요.
아예 자리에 없는 어. 거예요. 고객끼리 있으면은 저한테 소리 오면은 저희가 흑장미